초저녁 도심의 한 모텔촌. 한 쌍의 젊은 커플이 모텔을 나섭니다. 자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이따 전화해. 알겠어. 자기도 조심히 들어가. 나 가기 싫다. 나도. 어? 택시 온다. 잠깐만. 이제 막 사귄 지 한 달이 지난 두 사람. 참 헤어지기 싫을 때지요. 하지만 태준 씨가 일찌감치 미화 씨와 헤어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맞다. 늦겠네. 오늘은 태준 씨한테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새로 시작한 과외 아르바이트의 첫 수업이 있는 날. 명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태준 씨는 틈틈이 과외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형, 부모님 오셨나 봐요. 잠시만요. 그래. 과외 학생의 부모님이 돌아온 모양인데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엄마, 새로운 과외 선생님 오셨어. 학부모와 처음 인사를 나누는 태준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태준 씨의 여자친구 미화 씨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충격적인 러브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늦은 밤 거리에서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태준 씨. 난 관심 없어. 야, 공부만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좀 놀 줄라고 그래야지. 야, 나 이번에 사시 꼭 붙어야 돼. 우리 집 사정 잘 알면서. 알지. 야, 네가 효자인 건 알겠는데 하루만 놀자. 어? 야, 나 진짜. 야, 나 진짜 안 돼. 가서. 야, 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여기가 어딘가요? 태준 씨 신세계를 본 듯한 표정입니다. 아, 클럽이군요. 사법고시 준비생 태준 씨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인데. 오, 대박! 저기 보이냐, 저기? 어? 저기 여신 있어. 뭐? 야, 운도 좋다. 오자마자 어떻게 여신을 만나냐? 뭐? 여신? 그때 태준 씨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모의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클럽의 남성들 사이에서 여신으로 불리는 미화 씨였습니다. 야, 오늘 분위기 좋은데 나 먼저 간다. 아, 클럽에선 이렇게 각자 노는 건가요? 태준 씨 꼬다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이게 누굽니까? 인형, 나도 맥주 사줄래? 네. 여기 맥주 하나 주세요. 놀랍게도 클럽의 여신 미화 씨가 태준 씨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요. 나 아까부터 너 계속 봤는데 너 왜 춤 안 춰? 제가 춤을 잘 못 춰가지고요. 얘 봐라. 그러지 말고 여기 나와봐. 다짜고짜 태준 씨를 이끌고 무대로 향하는 미화 씨. 댄싱 퀸과 클럽 생첫자 고시생의 만남이라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일 나가세요? 어. 근데 너 오늘 도서관 늦게 나가냐? 예, 이제 곧 가려고요. 아이고, 법대생 우리 아들. 공부 힘들지? 아침 차려놨다. 먹고 가거라. 예, 가방만 챙기고 나갈게요. 그래, 그럼 나 먼저 나간다. 예, 고생하세요, 아버지.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태준 씨.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사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자. 봉태준, 정신 차려. 그날 오후 도서관에 간다던 태준 씨가 왜 카페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태준 씨 앞에 나타난 미모의 여성. 안녕. 바로 클럽의 여신 미화 씨였습니다. 왔어? 오, 너 이러니까 복대생 같다? 나 진짜 복대생이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다더니 태준 씨 왠지 불안불안합니다. 저 어제 나이를 안 물어봐서. 너부터 말해봐. 27. 제대하고 올해 복학했어. 이런, 내가 누나네. 난 29. 아, 그럼 졸업했겠네. 무슨 일? 이러지 말고 우리 밖에 춤이나 추러 나가자. 어? 나와. 만나자마자 춤부터 추러 가다니 괜히 클럽 여신이 아니었군요. 그나저나 태준 씨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한 달 후 아니 이게 누굽니까? 태준 씨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와! 왔어? 뭐야? 자기 최고다. 완전 멋있어. Thank you. 한 달 사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태준 씨 이제 도서관보다 클럽이 더 익숙해 보입니다. 다음 날 저녁 태준 씨가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나 빌려줄 돈은 없고 나한테 들어온 과외 자리인데 큰맘 먹고 너한테 넘긴다. 친구 소개로 과외를 시작한 태준 씨. 자, brought up on the exciting violence of the television. 자, 들어봐. 근데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 고시생이 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까요? 자기야, 우리 겨울바다 보러 가자. 나 여행 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어. 아, 이제 보니 미화 씨와 데이트 비용 때문이었군요. 어? 부모님 오셨나 봐요. 잠시만요. 어, 그래. 친구에게 과외 자리를 소개받고 학부모와는 처음 인사를 하게 되는 태준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허랍쇼, 미화 씨 아닙니까? 어, 우리 엄마 너 미인이라서 놀라셨구나. 엄청 동안이죠? 다들 엄마가 아니라 누나인 줄 알아요. 엄마? 진짜 동안이시네. 아참, 엄마 오늘 아빠 못 들어오신다고 전화 왔어. 그래, 일이 밀려 있어서 한 이틀 정도 뒤에 들어오신다. 그래. 아니, 29살 클럽의 여신 미화 씨가 고등학생 아들이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니요. 절지의 불륜남이 된 태준 씨,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